안녕하세요. 팔레옹보험원장님 판자특위의 판교명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옹보민사 등기부 기재와 무주택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665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공공임대 임차인이었는데 피고고 공공임대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그 분양 그 임대주택 그 분양 전환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무건설은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 영무건설로부터 임대주택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이 영무건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A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받았어요. 그리고 이 원고가 2016년 7월 15일 날 임대 아파트 전입 신고를 마칩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년 1월 5일 날 영무건설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초의 영무건설과 A사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가 2018년 9월 13일 날 원고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 2004년 6월 10일 날 대전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2004년 7월 9일 날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5월 30일에 B에게 매도를 하는데 매도한 시점을 잘 보시면 이 사건 처음에 임대아파트 전입신고하기 전입니다. 5월 30일 날 매도를 하고 7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B에게 매도한 이 주택에 대한 등기 이전은 2016년 7월 25일 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는 그 전입신고 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등기는 전입신고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분양 전환에 따른 2019년 1월 7일자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피고에게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임대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원고는 전입신고하기 전에 5월 30일에는 매도를 했지만 등기는 아직 갖고 있는 상태였고 등기는 전입신고의 열흘 뒤에 이루어진 거죠. 결국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의 전입신고 당시엔 2016년 7월 15일 그 상태, 그 날짜를 기준을 할 때 원고는 대전주택을 이미 매도를 했지만 등기만 미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 상태라면 임차권 양도의 자격 요건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영무건설의 동의를 얻어서 A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를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는 무주택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지금 무주택자 양도 당시, 즉 2016년 7월 15일 날 그 당시가 무주택자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인 거죠. 원심은 너는 매도를 했으니까 일단 무주택자가 맞다라고 본 거고 대법원은 그게 달리 판단한 겁니다.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허용된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냥 무주택자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경우인데 아버지, 딸, 뭐 아들 이렇게 다 무주택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라면 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주택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받은 2016년 7월 15일 전입신고한 날 그날은 대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일 후에 등기 이전이 되었고 당시 양도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 양도는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권 양도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가 무효라면 그것이 영건설의 동의가 있다거나 또는 실제 거주를 그 이후에 해서 장기간 무주택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 계약은 여전히 무효다. 결국은 임차권 양도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에 따른 임차권
계약, 분양 전환에 따른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죠. 결국 임차권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게 핵심이고, 그 이유는 전입신고 당시에 등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요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따르는데,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만 아니라면 임차권 양도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 취득이나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는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을 못해서 결국 매매계약 성립이 안 해서 원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해석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금 열흘 차이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무주택자가 아니게 돼서 결국은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